그 똑같은 리액션이지만 그 리액션에서 어깨를 쓰다듬어 준다든가 좀더 시간을 갖고 우리가 그 사람을 지켜보자는 식의 위안을 해줘야 테크닉이지. 맞아, 부새끼 십새끼야. 그 새끼 조씨야, 새우 젖씨야. 당신만 피봅니다. 그러니까 들어주더라도 위로를 해주더라도 함께 한 사람을 갖고 입방아에 구슬 찧는 얘기는 피하시는 것이 마지막 하이라이트. 안녕하세요, 눈꽃마녀입니다. 우리 모든 시청자분들도 그렇고 국민들이 인간관계를 좀 넓힐 수 있는 대화의 싸움의 기술도 있잖아요. 있지. 대화에 혹시 기술이 있을지. 대화의 기술은 현대인에게 아주 중요한 테크닉입니다. 똑같은 동료인데, 계급도 똑같은데, A라는 사람이 얘기할 때는 호응도가 좋아. 근데 내가 얘기할 때는 사람들이 집중을 못해. 이럴 때 자기도 모르게 좀 상처를 받고 무너지잖아. 어떻게 했을 때 사람들하고 교감이나 커뮤니케이션이 원활하냐? 첫 번째, 많이 들어주세요. 경청의 미학. 경청을 많이 해주는 사람에게는 높낮이가 필요 없이 어린 사람이건 연세가 있으신 상대방이건 그 사람한테 얘기를 해. 충분히 들어주는 시간이 교우관계, 대인관계에서 상당히 필요해. 그럼 상대방도 내 얘기를 따뜻하게 들어주는 사람. 그런 사람에게는 그 사람을 이렇게 쳐다보고 얘기하죠. 내가 그랬잖아. 그때 이랬거든. 너는 어떻게 생각하니? 눈 한번 딱 마주쳐 주면서. 너도 그랬구나. 아팠겠다. 이런 위로의 말 한마디씩 던져주는 게첫 번째 테크닉. 두 번째는 그 똑같은 리액션이지만 그 리액션에서 어깨를 쓰다듬어 준다든가. 그렇지. 그냥 듣기만 하고, 슬펐겠다. 이런 거랑 그 눈을 콘택을 하고, 아이 콘택을 하면서 어깨를 살짝 요 부위를 너무 건방지게 여기를 하는 게 아니라 이쪽 팔 정도에 힘내 용기를 주죠. 세 번째는 밥을 먹어줍니다. 같이. 커피가 됐든 식사가 됐든 간단한 샌드위치가 됐든 사람이 한 솥밥을 먹는다는 이미지가 있죠. 그 무서운 거야, 한 솥밥이. 그한 솥밥을 같이 밥을 먹고 커피를 먹은 관계랑 팔짱 끼고 그래서 네가 어쩌라고 한 관계하고는 차원이 다릅니다, 여러분. 내가 더 좋은 인맥과 깊은 정을 나누려면 이세 가지를 제외한 마지막 하이라이트는 비밀유지. 상대방이 나를 믿고 자기의 추한 부분, 아픈 감정, 부끄러운 부분을 토해내면서 이게 친밀도가 올라가잖아. 교감을 하는데 거기다 뻘대야. 그때의 배신감과 죽여버리고 싶은 이 분노는 아마 시청자분들 많이 겪었을 거야. 그리고 그 비밀을 유지해주면서 나는 언제나 너의 편이야. 너를 응원해. 이러면 웬만한 사회생활에서는 이 사람은 이거야. 그리고 여러분들이 털어놓는 입장만 생각하면 안 돼. 받아주는, 들어주는 입장도 생각을 해야 되고, 내가 상대방한테 털어놓을 때는 또 테크닉이 뭐냐. 남을 흉을 보게끔 너도 같이 호응해달라고 하는 사람하고는 말 섞지 마. 좀더 시간을 갖고 우리가 그 사람을 지켜보자는 식의 위안을 해줘야 테크닉이지. 맞아, 부새끼 십새끼야. 부새끼 조씨야, 새우 젖씨야. 당신만 피봅니다. 그러니까 들어주더라도, 위로를 해주더라도, 함께 한 사람을 갖고 입방아에 구슬 찧는 얘기는 피하시는 것이 마지막 하이라이트.
선을 넘지 않고 나를 보호하면서 그 사람과의 관계를 유지하는 테크닉 정도는 돈 안 드니까 자기 이미지 관리상 여러분들 꼭 필요합니다. 자, 오늘 선생님께서 이 대화의 기술을 알려주셨는데 말씀하신 대로만 이 기술을 행하신다면 어느샌가 내 주변에는 따뜻할 거야. 그렇죠. 따뜻한 사람들 모여 있을 겁니다. 좋은 사람들 많이 인맥 넓히시고 힘든 요즘 세상에서 따뜻하게 여러분들 극복합시다. 빠샤! 빠샤! 감사합니다, 선생님!